안녕하세요. 산골전원이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지난 봄이었던가요? 굉장히 고급 주택을 저희들이 소개해가지고 바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추가로 또 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전원주택 단지고요. 흔히들, 전원주택에서는 짜장면 배달도 안 되고 통닭 배달도 안 되고 배달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곳은 뭐 배달이 가능한 횡성읍에서 한 3분 정도 떨어져 있는, 역시 횡성읍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전부 횡성에서는 최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와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고급 주택들이죠. 뭐 흔히들 일반적인 오늘의 전원주택은 일반적인 전원주택하고 비교하실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위화감이 조성된 것 같지만은 정말 좋은 전원주택 단지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섬광변에 산책로도 좋고요. 또 여기는 1년에 한 번씩은 대형 축제가 열리는 곳이죠. 횡성 한우 축제입니다. 횡성 한우 축제가 열린 곳인데, 그런 데서 정말 고급스럽게 지은 집, 제대로 지은 집이죠. 제대로 지은 집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정원도 정말 잘돼 있고요. 집이, 보세요. 예사롭지 않게 보이죠? 최고급 자재를 쓰고, 창호도 도대체 시스템 창호로서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집입니다. 이런 집을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내가 꼭 매입을 하지 않으셔도 이런 집도 한번 눈요기 삼아서 구경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단지의 맨 상단에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저 아래 보시면은 섬광줄기가 보이죠? 강줄기가 쫙 내려다 보이고 산책로가. 봄철 되면 이거 벚나무를 쫙 심어가지고 정말 벚꽃도 좋고요. 또 주변에 여기에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산책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자, 주변 환경도 최상이고요. 또 이곳은 횡성 IC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KTX 역에서 10분 그러시면은 1시간 한 2, 30분 내에 수도권에서 다 진입이 되겠죠? 자, 이 정도 주변을 보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소나무 숲이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뺑 둘러싸여 있어야지 건강에도 최고로 좋고요. 편의시설도 좋고요. 단한 가지, 일반인들 가격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힘들 정도로, 그만큼 잘 지어진 집이니까, 잘 지어진 집이니까 가격도 높고요. 자,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데크도, 정말 단아하게 잘 깔려 있고요. 또이 집의 장점은 도로 부지인데 마지막 끝도로에 한 3, 40평 정도는 주차 공간을 쓸 수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뒷곁도 한번 보고요. 뒤는 바로 산이고요.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죠? 뒤 공간도 넓어가지고 뭐 창고 하나 두어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데크 공간 넓고요. 자,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 들어오면서
우측에 키 큰 신발장이 있고요. 자, 현관 들어오면서 정문에 딱 들어서면서 포인트가 대단하죠. 정말 환상입니다. 자, 여기는 아래층에 방이 하나고요. 2층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입니다.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안방이고요. 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침대를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침대를 놔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 밑에 창고를 뒀습니다. 계단 밑에 창고를 뒀고요. 자, 거실로 한번 가볼까요? 거실입니다. 시스템 창호를 써가지고 여기에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쪽에 오시면은 이 삼중창 독일제 시스템 창호를 썼습니다. 시스템 창호 구분법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삼중창이죠. 분쇄기로 보이죠? 이게 구분법입니다.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백미인 주방이 살짝 숨었어요. 주방이 살짝 숨었고 이쪽에는 아일랜드 식당 놔두고 그러면 참 좋겠죠? 자, 여기 주방입니다. 모든 게 고급 자재예요. 주방이고요. 안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보통 보면은 주방 놔두고 다용도실로 그걸로 끝나는데 이쪽에는 뭐 식탁을 아일랜드 식탁 겸해서 쓸 수도 있고요. 맞은편에 냉장고 놔두고 다른 뭐 놔두고 맞은편에 또 있네요. 그래서 살짝 가렸어요. 주방을 살짝 가렸고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 전체 화이트 톤에 목재가 있어 가지고 정말 잘 어울리죠.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올라오자마자 정면에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실입니다. 운치 있죠? 높은 테이블에 의자 두 개 갖다 놓으니까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전경은 최상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요. 모든 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유화감이 들 정도로 고급입니다. 자, 전체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평면도 그리는 솜씨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데크죠. 데크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왔고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우측에 거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있고 이쪽에 살짝 가려가지고 이쪽에 냉장고하고 다른 이제 식기 같은 거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고요. 또 여기에서 현관으로 들어와가지고 좌측으로 가서 요게 메인 방, 호스트가 주무실 수 있는 메인 방이고요. 드레스룸입니다. 이 드레스룸에 침대를 넣어놔도 좋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와가지고, 자, 이 계단으로 올라왔죠. 계단으로 올라와서 정면에, 여기 홈바가 있어요. 정말 잘 되어 있는 홈바가 있죠. 그리고 방이 있고요.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여기 또 방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여기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구조를 대충 한번 보시고요. 오늘의 물건은, 뭐, 홈바를 쳐다보면서 한번 하죠. 자, 횡성읍에 있는 물건입니다. 횡성읍에 있는 물건이고요. 아주 고급 전원주택입니다. 고급 전원주택이고, 횡성읍에 있고, 대지는 528평방입니다. 160평이고요. 도로 포함해 가지고 도로 포함해서 628.32평방미터에 190평입니다. 건평은 142.29평방미터 43평이고요. 자, 이 정도 고급 전원주택을 지으려면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한 600 이상을 충분히 상회할 것 같아요. 충분히 상회할 것 같으니까. 자, 이런 것을 잘 한번 검토해, 그만 감안을 해 보시고, 정말 나는 편리성도 추구하고 전원생활도 하고 싶다, 편리성도 추구하고 전원생활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물건을 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어떠한 특상류층에 속하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자, 이쪽에 침실이 3개 있고요. 화장실이 2개 43평이고 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지상 2층이고 목조 주택으로 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628.32평방미터고요. 도로 지분을 포함해서 190평입니다. 528평방미터는 올 대지고요. 공유 면적이 100평방미터 정도 되네요. 건물은 연면적이 142.29평방 43평이고요. 1층이 86.31평방미터고요. 2층이 55.98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양가는 4억 3천입니다. 4억 3천이니까 그만큼 가격도 비싼 대신 최고급으로 지어졌고 편리성도 추구하고 읍내에서 아주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산골 전주택이 하겠습니다. 잠깐요, 나가시기 전에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좋은 물건, 다양한 물건을 한번 소개해보고 또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